네. 아, 좀 답답해요, 원래 그래서.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짠가요? 아, 네, 진짜로. 다른 파티 시참 지금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브리핑해도 적이 안 돼요. 자, 보스 이동하고. 네. 자, 저희 구슬이에요. 네. 두 번 해요, 이거. 한 번 했죠? 한 번 더. 자, 우리 장판 밟고 문에 구슬 매기는 거. 인정파. 초인검. 네, 빨파 초인검. 문 색깔 보고 빨파 초인검. 빨파 초인검. 문 색깔 보고 빨파 초흰검이에요. 초흰검 빨 성공. 발 찍었어요. 보스 등 뒤로. 하늘에서 똥 세 번 떨어지고 아니냐 바뀌냐요. 안. 지다님은 지금부터 슬슬 긴 스킬을 아끼시고 이거 콩알탄 따라가면 안전입니다. 네. 발차기 조심하세요. 전방에. 자, 우리 스킬 아끼고. 자, 무력이에요. 게이지 뜨면 고. 파란색 5시랑 11시에요. 5시 11시. 반시계 방향으로 쭉 가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오케이. 그쪽 안쪽 안전이에요. 안쪽. 네, 안쪽. 네, 확인. 콩알탄 따라가시고. 하늘 찍어요. 조심. 긁는 거 두 번. 한 번 더. 우리는 딜 끝났어요. 이제 피하시면 돼요. 보스 등 뒤로. 미나보 미스나서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보스 등 뒤로. 저 앞으로. 긁는 거 두 번 이랬죠? 쪼맹이님 처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진짜. 처음이죠. 터지고 바로 되게 잘하시네. 나가세요. 처음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조금 못해. 그냥 씁시다. 튀게님 맘피 만드시고. 일단 맘피 드시고. 우리도 벨가에요. 네. 네. 나가세요. 죽었다. 방향 보고. 듀다님 빛의 보호막 생겼나요? 네, 생겼어요. 오케이, 성공. 역사. 저쪽도 된 것 같아요. 오케이. 하늘에서 똥 세 번 떨어지고. 외곽이냐 안쪽이냐예요. 외곽. 자, 피브리핑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등 잡으시고. 42줄이요. 네, 좀 걸릴 거예요. 저희 기다려야 돼요. 많이. 배가 구슬 한 번 더 볼 가능성이 좀 커요 지금. 십자가 조심, 분신 조심. 갔다 오는 거. 무력 시켜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뭐 무력 시키셔도 되는데 뭐 별 뭐 이득은 없어요. 나비. 아, 그 에그나키 이제 편이 찼나고 그랬는데 안 차더라고요. 안 차요? 네, 한번 시켜볼까요? 아, 네. 잠깐만요. 네, 한번 해봐요. 네. 분신 조심. 안 차요, 안 차. 나비. 괜찮아 진짜. 똥 세 번 떨어지고 아니냐 바뀌냐요. 박 38줄이요. 네. 무력 싸게. 자, 콩알탄 자리가 안전이에요. 가보세요. 안전하죠? 네. 아, 여기 요거구만. 네, 근데 이제 콩알탄을 따라가면 콩알탄에 맞으면 또 피가 다니까 콩알탄이랑 안 맞게 따라가서 콩알탄 멈춘 자리에 쓰면 돼요.
발차기 조심하세요. 엉덩이 잡으시고. 자, 레이저 쐈어요. 보스 뒤로. 앞으로. 보스 뒤로. 똥 세 번 아, 찍어요. 한 번 더 해요, 이거. 터지고 바로 나가셔야 돼요. 바로. 발차기 조심. 저희도 벨가 생각해야 돼요. 못 받으신 분 저한테 오시고 아래쪽에 있고 다 받으시면. 자, 콩알탄. 만피는 채우셔야 돼요. 선생님, 넷. 저 물약이 없어요. 물약 없으면 몸 좀 사리세요. 네네네. 네. 이따 구슬까지만 버티세요. 보스 뒤로. 힐 개좋고. 보스 뒤로. 돌려차기. 31줄. 콩알탄 따라가시고. 오이씨. 30줄 됐어요. 저희 자리 바뀔 거예요. 6시에 스택이. 네. 아직 안 바뀌었어요. 됐다. 들어가지 마세요. 네. 공대장 드렸어요. 네. 넷째님만 피 관리 좀 하시면 돼요. 네네. 13줄까지. 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발차기 조심. 터지고 바로 나가세요. 바로 나가세요. 보스 머리로. 분신 조심. 도발 축구. 그쪽 13줄 무력 생각하세요. 발차기. 네. 보스 머리로. 이거 지금 보스 좀 위험하거든요. 좀 빼는 것도 좋아요. 네. 십자가 조심. 됐어요. 긁는 거 한번 돌아와요. 한번 더. 빠지세요, 빠지세요. 돌려차기 조심. 분신 조심. 12시 안 되네요, 12시. 네, 우리 12시로 올라오세요. 저희 듀다님도. 네. 거의 피 몇 줄이에요? 23줄이요. 그 홍탁님 거기서 저기 쓰세요. 에스더. 아, 리나 한번 쓸까요? 네, 근데 에스더 쓰자마자 무력 나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네. 똥 세 번 떨어지고 아니냐 박이냐예요. 박. 오케이. 저희는 이제 벨가누스 생각해야 돼요. 벨가누스. 네. 안쪽으로. 한 번 더 해요. 나가세요. 오케이. 좀 멀리 나가시면 돼요. 성공? 성공! 오케이. 아싸. 이제 저희 쪽은 부담 없이 하세요. 저쪽만 실패 안 하면 깨는 겁니다, 이거. 안쪽 앉아. 어머! 레이저 쏘면 보스 머리로. 오케이. 보스 머리로. 그쪽 무력 스킬 아끼랍니다. 네, 무력 스킬이요. 보스 머리로. 한시 7시 검은색이에요. 머리 확인하고 파란색. 시계님은 제 아래로. 시계방에? 시계님 쪽에. 시계님 쪽에. 그냥 보고 먹으세요. 천천히 보고 드세요. 먹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거 반대. 나이스. 외곽. 아니 앉아. 내부 앉아. 네. 앉아. 우리 보스한테 붙어있으면 돼요. 이제 죽는 거 부담 없으니까 지나시면 돼요. 보스한테 붙어계시면 돼요. 네. 이단이 거기 조금밖에 안 남았나요? 네, 여기 10줄이에요. 저 혼자 뺄 수 있어요. 아, 여기도 이제 6줄밖에 안 남았네. 네, 여기 붙어 계세요. 보스 머리로. 보스 뒤로. 자, 이거 별 패턴 아니고 계속 딜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똥 세 번 떨어지고 찍을 거예요. 아파요. 저희 파티 이제 편하게 한 번 들으셔도 돼요.
네. 하늘에서 똥 세 번 떨어지고 아니냐 바뀌냐예요. 박. 레이저 쏘고 줄 밟고 보스 머리로 갈 거예요. 줄 밟고 보스 머리예요. 편하게 하세요. 죽으셔도 돼요. 하늘에서 똥 세 번 떨어지고 아니냐 바뀌냐예요. 박. 자 클리어. 그쪽 몇 대만 쳐주세요. 나이스. 오케이 클리어. 배가 도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빨리 깼습니다. 한번 할게요. 일단은 제가 호명한 사람만 홍탕님 가운데로, 이두님 저 있는 대로 뭐 아시겠죠? 그리고 넷째님 여기로, 네. 튀게님 여기로, 그리고 워류듀 여기로, 튀게님 여기요. 워류듀 지금 이 닥 서 있는데 넷째님 여기. 이게 무슨 자리냐면 그 120줄이 되면 이 녀석이 분신을 3마리 뽑고 가운데 구슬을 뿌리는데 지금 서 계시는 게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네. 요 위치에 구슬이 다섯 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분들은 본인 자리 근처에 있는 구슬을 먹고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 구슬을 먹은 사람들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슬이요 하면은 이 자리에 서주시면 돼요. 대충. 네. 보스는 가운데 홍탕 나이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60줄에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빨 검검 빨 뭐 그딴 거 있는데 이거 본인이 자주 가던 자리 있으신 분 서보세요. 한번 여기 뉴비들은 이쪽으로 나오고 홍탕님 거기 계셔보세요. 월요뒤 있죠? 쪼맹이 여기. 네. 정레이도 넷째 있죠? 자 이렇게 쓸 건데 쪼맹이님이랑 이두님 이쪽으로 좀 와보실래요? 자 이 자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살짝 틀어질 수도 있어요. 튀게님하고 월요뒤도 살짝 이쪽으로. 네. 이 자리에 갔는데 분신이 안 보이면 시계 방향으로 살짝 이동하면 돼요. 네. 네. 여기서 보스가 오라가 팡팡팡팡 하고 터질 거예요. 다들 영상 보셨으니까 짧게 설명할게요. 네. 보스의 오라가 총 다섯 번 터지는데 파란색 아니 검은색 터지는 색깔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듀다님 자리에 보스 분신이 나왔는데 그 분신이 장판을 빨 검 검 빨 빨 이렇게 한다면 네. 그 오라 다섯 번이 끝나고 구슬 다섯 번 쏘는데 검은색일 때만 먹으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서 검, 빨, 검, 빨, 빨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검은색이 두 번째하고 네 번째였죠. 제가 말한 게 그러면은 구슬 쏠 때 두 번째랑 네 번째 구슬만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흘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키면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먹고 오려두님이 그거 그걸 타자로 치주세요. 검, 빨 이런 식으로. 제가 저쪽으로 가서 채팅 쳐드릴 거예요. 홍탕님이 오케이. 지금 쪼맹이님이 또 초행이니까 이쪽에 서주시고 예. 그리고 홍탕님이 이 서브로 이쪽 좀 봐주세요. 예. 저도 같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 분신이 나오면 분신이 총 보스 분신 발밑에서 검빨 검은색과 빨간색의 장판을 터트려요. 다섯 번을. 검검 네. 빨빨빨이면 주다님 그 다음에 네. 구슬을 몇 번째 먹어야 될까요?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도 튀게님이 먼저 먹을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구슬은 튀게님이 먼저 먹고 두 번째는 주다님이 먹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제가 채팅을 쳐드릴 거예요. 예컨대 뭐 검검 빨빨빨이면 이렇게 칠 거예요. 제가.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책사예요. 네, 빨간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보스 먹여야 돼요. 근데 이게 초보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못 예우는 거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보스가 여기 있으면은 보스랑 분신하고 그 사이 직선으로 네. 구슬이 날아가니까 그 직선에 똑바로 서 계셔야 돼요. 오, 이 사이에 네네네네. 보스 분신 너무 앞에 있으면 흘릴 수도 있음.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아마 여기서 트라이 한번 날 거예요. 네. 자 준비되신 분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아직 들어가진 마시고 자 120줄에 구슬 먹는 거예요. 서보세요. 넷째님 기억하고 갈게요. 네. 120줄. 네. 캐릭터가 날씨면서 잘 빠지거든. 그리고 저거 자리 잡으러 갈 때 드래그 하지 마세요. 카운터 준비 칠게요.
저 카운터 손행모션은 방금 보셨나요, 듀다님? 앞으로 발차기를 네, 발차기 도너츠가 나오는 발차기를 계속하거나 아니면은 순간 이동을 해요. 그러면 카운터가 나와요. 떨어지시고 12시로 갈게요. 12시. 네, 그럼 우린 12시? 6시로 가시면 돼요. 안 되면 시정이에요. 먹을게요. 네. 클리어. 아직. 오, 위험. 깜짝이야. 찍어요. 제자리 찍어요. 크게 찍어요. 오케이. 전망 조심. 제자리 찍어요. 크게 찍어요. 자,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 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바닥 조심하시고 전방 엎어치기 했어요. 카운터 쳤어요. 오고 쳤어. 떨어지세요. 9시에서 먹을 거예요. 3시로 가시면 돼요. 자, 먹을게요. 네. 안 되면 시정이에요. 항상 이거 나오면 시정이에요. 손. 네. 자, 돌아오는 거 부메랑. 순간 이동했어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돌아오는 부메랑. 전방 조심. 여기 찍어요. 조심. 여섯 줄 더 까면은 우리 아까 십자가로 구슬 먹는 거. 바닥 조심하세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 이건 별로 안 아파서. 간지럽군. 자, 우리 아까 구슬 먹는 거 넷. 떨어지세요. 쪼맹이님 9시로 가고 있습니다. 안 되면 시정이에요. 땡. 자, 끝나고 우리 구슬 먹는 거. 듀단 6시, 넷즈 12시, 튀게 6, 네. 3시에요. 가운데로 모이셔야죠. 6시로. 그 다음 11시로 갈 거예요. 이게 주단님 지금 머리에 보면 빨간색이 3개였죠? 네. 그럼 분신이 날개를 둘 다 피고 있는 곳부터 다 접는 순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이동기 쓰셔야 돼요. 쓰세요. 네. 오케이. 됐고. 처음에 핑크 나옵니다. 외곽 보고 벽으로 빠지세요. 핑크 나와요. 나왔어요. 6만 98 빠지시고. 밖으로 터진 것 같은데? 안으로 터진 것 같은데? 바닥 조심. 보스 지금 위험해요. 저거 바닥 잘 보면 위험해요. 카운터 안 칠 거예요. 치지 마세요. 좀 빼서 무력화 시킬게요. 지금 딜 들어갈게요. 다 모이세요. 카운터 준비. 듀다님 한번 쳐볼래요? 안 나왔다. 어머. 약 드시면 돼요, 넷째님. 무력 될 거예요. 좀만. 아이고, 까비. 한번 해볼게요. 됐다. 뭐에 누가 죽지? 기절 걸리신 거예요. 뭐지? 그 저기 구슬 잘못 빼면은 으로 날려가는 거 아마 근접해서 맞으셔서 아마. 자, 핑크 빼시고. 무력 됐어요. 네, 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이 타이밍에 무력하면은 우리가 아까 뺐던 욕망 핑크 있죠? 그게 터져요, 잠깐. 자, 시계 방향으로 흩어져서 도는 거예요. 우리 쪼맹이님도 약 하나 드시고. 네. 오케이. 튀기님도 약 하나 드시고. 발차기예요. 카운터 준비할게요. 칠게요. 오케이, 좋아요. 일곱 줄 더 까면은 가운데서 회전문이에요. 바닥 조심하시고 핑크 빼세요. 가까운 벽으로 달려가시면 돼요. 오지 마세요, 보스한테. 4번 기절장판 중이에요. 한 번 더 해요. 마지막 나가세요. 자, 보스 순간이동하고 가운데서 회전문이에요. 딜 하지 말고 피하기만 하세요. 우리 승려팟 아니에요. 이거 이동할 때도 아, 벽 이제 안 돼요. 그 12시. 어, 벽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요. 아프죠? 아.
자, 회전문 한 번 더 해요. 네. 이거 벽에 빈 부분 그냥 따라서 보시면은 보통 바닥 비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돌 때는 주자님도 마찬가지고 드래그로 돌지 마세요. 마우스 클릭 꾹 하고 돌면은 피곤해요 저거. 카운트 되나요? 저 못 치거든요. 오케이. 쳤어요. 자, 가서 외울게요. 제가 먼저 먹을게요. 아, 튀기님, 드신 어대로 드세요. 빨금, 빨, 금, 금. 빨이지, 참에. 네네, 두 번째 드시면 돼요, 튀기님. 클리어예요. 쥐다님, 아, 보셨나요? 쥐다님? 그거 때문에 시종 쓴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검은색을 연속으로 두 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를 제가 대신 먹으면서 시정을 버틴 거예요. 바닥 조심. 아, 이거 주단 뒤기 조심해야 될 패턴이거든요. 이거. 아, 저 네, 봤어요. 오케이, 봤어요. 보스 옆에 건 거 같아. 아, 그 옆에 거 맨 가에 옆에 거예요? 잠깐만,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죽겠다. 어, 나이스. 저거 잡히면 떨어지세요. 바닥 한 번. 9시에서 뺄 거예요. 9시. 쪼맹이님 먹을게요. 바로 찍어주시면 좋아요. 저거 걸렸을 때는 핑 찍거나 이거 저기로 9시. 저 바닥에서 고래 나오는 거 있어요, 듀다님. 저 고래 색깔이 갈색. 갈색한테 잡히면은 방금 저렇게 되고 그 잡힌 사람이 있는 고래를 깨지 못하면 고래가 터져요. 아까처럼. 네. 근데 저게 워로드가 자주 잡히는 패턴이라. 언니. 워로드는 나잖아.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건빨빨빨 한 패턴 있죠. 그 다음 패턴부터 지금부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얘한테 맞으면은 디버프가 쌓이는데 그 디버프가 3중이 되면 아까 그 핑크 우리가 똥 빼고 오는 거 있죠?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피격을 줄여야 돼요. 이거 카운트 안 됩니다. 머리에 있으면 죽어요. 핑크 빼고 오시고. 아, 내가 맞은 게 저건가? 아, 네, 네, 아마 저거일 거예요. 아마. 자, 가운데 데스칼루다예요. 도는 거. 터지시고. 전방 카운터 나이스. 이건 좀 위험했는데 잘했다. 이거 기절 조심하세요. 여기 이두님 자리. 기절 나와요? 십자 조심. 십자가 조심. 자, 이건 회전문이에요. 여기서는 딜 하지 말고 무조건 피하세요. 회전문에 긁히면은 디버프 쌓이고 디버프 3중 되면 핑크 걸립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그로 이동하지 말고 클릭으로 항상. 됐어요. 카운터 준비. 쳤어요. 나이스. 돌려치기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어. 조심. 안 찍었고. 갔다 오는 거예요. 순간이동하면 한 번 더 합니다. 안 하고요. 빠는 거? 안 빠는 자리가 안전. 6만폭발 빼시고 7시 안전이에요. 저 카운터 없습니다. 쳐주셔야 돼요. 이거 12시에요? 3시에요? 나이스. 나이스. 자, 바닥 조심. 고래 나와요. 고래 나와요. 고래 나와요. 고래 나와요. 아무도 안 잡혔습니다. 자, 아래쪽 조심. 맞으면 욕망 폭발. 핑크 조심하시고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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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쪽 끝. 굿굿굿. 와, 쉽구먼.